성인 남자 국가대표로 활동한 변호사의 꿈을 그리다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후회하시나요? 22.5억 원 사업계획서를 백 몇십 장 타이틀가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저희 오늘 잘 보여야겠는데요. 이 웹사이트 자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사용할 거고, 아까 봤던 강의에서 이 부분은 여기 참고 자료로 또 넣고, 논문 자료는 이 부분만 따로 또 저장하고, 아, 이 폴더에는 뭐가 있었지? 와, 자료가 왜 이렇게 많아? 모세스, 언제까지 알트 탭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 있을 거예요? 시간도 없는데. 타이트 보세요, 타이트? 네? 타이트? 그게 뭐죠? 어서오세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 비즈니스 캔버스라는 2년 조금 넘은 스타트업의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유민승이라고 합니다. 와,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요, 뭐라고 불러드리면 될까요? 유민승 사업 총괄님? 저희는 사실은 직함을 따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아서 편하게 민승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수평적인 문화가 이렇게 돋보이네요. 그럼 저희도 오늘 이렇게 님으로 한번 호칭을 통일해볼까요? 은채님? 좋아요. 좋습니다. 네. 민승님, 저희가 방금 민망하지만 상황극을 한번 해봤잖아요.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잘 해주셔서 잘 그게 전달됐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굉장히 대다수의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일상적으로 저도 느끼고 저희 팀도 느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타이트가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 부분을 해결을 했는지 좀 자세하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타이트는 결국은 이런 문서 협업을 기반으로 한 지식관리 자동화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식관리라는 거는 실제로 직장인이 하루 평균 2.5시간 정도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분야인데, 기업 1,000명 기준으로는 연 30억 원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는 부분이에요. 아, 제가 들으면서 웃을 수가 없네요. 남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시간 낭비하면서 정보 검색하고 문서 작성을 하고 있는 현실인데, 이런 부분을 개선시켜줄 수 있는 우리 스타트업 회사가 드디어 나타났다니 완전 이 소식이죠. 자세한 건 저희 네. 코트라백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아, 이게 코트라백이군요.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지금 약간 웃으시는 것 같은데. 아니, 너무 훌륭해서. 아, 네. 그렇죠. 기대가 됩니다. 이 안에 어떤 재문지가 있을지 우리 민승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라크로스? 이 비즈니스 캠퍼스는 스포츠 구단이 아니잖아요. 네. 아, 저 전혀 스포츠 구단은 아니고요. 명확하게 얘기하자면 이제 라크로스는 제가 지금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하고 있는 스포츠입니다. 국가대표 맞나요? 네, 지금 현재 성인 남자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짱 멋있다. 그럼 라크로스 지금도 활동 중이신가요? 네, 지금도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 작년 10월 제주도에서 열린 전세계 지역 예선에 참가를 했었습니다. 한국 라크로스 역사상 가장 그 최고 성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너무너무 기쁜 일이었죠. 어떻게 비즈니스 캔버스는 시작이 된 건가요? 비즈니스 캔버스 대표이신 우진님과 학교 동문이에요. 창업의 길에 빠지기 전에 그 법무법인에서 일을 하면서 변호사의 꿈을 그리다가 뭔가 아이디어가 있는데 같이 해보자 라고 해서 거절을 많이 하다가 그래도 시도해보자 라고 하면서 2년 전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후회하시나요? 전혀 근데 정말로 네.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 두 번째 키워드 뽑아볼까요? 네. 이번엔 제가 뽑아보겠습니다. 오, 이거 제가 다 매일매일 사용하는 거거든요. 사실 저희한테 너무나 익숙한 소프트웨어들이잖아요. 네. 타이프트 같은 경우는 호환성이 거의 다 가능해서 이 한 플랫폼에서 마이크로소프트든 파워포인트든 심지어 한컴이든 또 더 나아가서 유튜브 링크 등등 모든 거를 조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회사에 가면은 부장님 자리도 그렇고 과장님 자리도 그렇고 모니터 화면 여러 개 있거든요. 계속 이쪽에서 정보 찾고 이쪽에서 옮겨오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죠. 혜령님 같은 경우는 모니터를 몇 개나 쓰시나요? 듀얼 모니터를 쓰는데 그 한 화면에도 한 네다섯 개씩 떠 있어요. 그 창을 닫음으로써 그게 뭐였는지 아예 모르잖아요. 기억이 안 나요. 굉장히 사실 간소하게 타이트는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정보든
포맷에 상관없이 타이틀의 업로드와 조회가 가능하고 직접 작성, 뭐 수정 등등이 다 가능하고 가장 중요한 건 사실 협업이 된다라는 점. 뭐 어디까지 정리가 되어 있는지도 체크하고 싶거든요. 그게 가능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 지식관리 자동화는 사실 저희 추천 시스템에서 기반한 거라서 대리님께서 작성하신 문서를 제가 말씀을 안 해주시면 알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타이틀에서는 만약에 연관성이 있다면 알아서 추천을 해줍니다. 더 큰 기업일수록 더 활용성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별 과제 할 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프리라이더들 있잖아요. 어디까지 했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했다고 막 그러고 제가 항상 제가 다 끌고 머리 찢었고 끌고 가는 입장이었어가지고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대학생 때 이런 걸 알았더라면. 이번에 제작진도 그때 열심히 써봤다고 제가 들었는데. 아, 진짜요? 네,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완전 신세계. 아, 진짜요? 세계 최고. 세계 최고. 오. 어떤 키워드가 나올까요? 오. 타이트 5? 120? 120 같은 경우 먼저 설명드리면 저희가 이제 네 번째 투자 유치 라운드를 마무리를 해서 총 누적 투자 122.5억 원을 달성을 했고요. 5 같은 경우는 저희 사실 첫 투자, 시드 투자 유치를 사업 계획서를 거의 백몇십 장을 준비를 해 갔었어요. 근데 그걸 보시고 얘네는 뭔가 다르다라고 하고 거의 5분 안에 사실상 투자 결정을 하시겠다고 마음 먹었다고. 저희 오늘 잘 보여야겠는데요. 투자 노하우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저보다도 사실은 뭐 우진님이 좀 많이 특이하신 분이라서 이 되게 집요하세요. 아시나 봐요. 투자자분들을 정말 정말 귀찮게 하거든요. 막 새벽에 문자, 카톡, 이메일 드리고 매일같이 연락하고 그들이 왜 지금 우리 비즈니스 캔버스라는 회사한테 돈을 넣어야 될까? 그들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그 인베스터 릴레이션스라는 과정에서 그 스토리라인 전체가 좀 많이 변형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고 변화를 미리 예측을 하고 결국에는 미래에다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산업에 대한 선정도 되게 큰 몫을 한 것 같고요. 더 큰 시장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항상 참고하려는 노력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자, 두구두구두구 타입 1, 5? 이게 뭐죠? 앱스머라는 글로벌 소프트웨어 마켓플레이스 그 웹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서 저희가 론칭한 지 5일 만에 매출 1억 원을 달성했다. 글로벌 유저들이 굉장히 많은 플랫폼이기 때문에 기념비적인 성과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얼마일까요? 물론 이제 무료 버전도 있어요. 그래서 타입드라고 검색하셔서 바로 지금 사용하실 수가 있고 월 10달러씩 내시면 지금 12,000원, 13,000원 정도의 타입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어디서 1위를 하셨다는 기사를 본 것 같아요. 프로덕트 헌트라는 이 전 세계에서 소프트웨어를 론칭하는 플랫폼에서 1위를 했었거든요. 감격에 약간 목이 메이시는 것 같아요. 좀 그러고 있네요. 그때 생각하니까 이제 힘드시죠? 저희가 국내 처음으로 이 프로덕트 헌트라는 곳에서 소프트웨어로서 1등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한테 정말 너무나무 큰 성과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창업 때부터 그거를 상상했었어요. 그 데이 프로덕트 오브 더 데이 1위를 하는 것. 작년에 이제 해봤을 때는 사실 저희가 1위로 시작해서 5위로 끝났거든요. 진짜 끝날 때까지는 모른다? 이걸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 성과를 거머쥐었을 때는 사실 너무너무나도 행복했었죠. 그리고 기업 가치가 10조 이상을 하고 있는 슬랙이라든가 노션 이런 곳들이 Product of the Month라는 것에서 1위를 해서 유저 풀이 성장을 하게 되면서 계속 승승장구했던 소프트웨어들이 슬랙과 노션이라서 그런 기업들의 발자취를 조금이나마 따라갈 수 있다는 것 적어도 지표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죠. 이번엔 제가 키워드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면 이번엔 차라리 그냥 키워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본 키워드는 이 DT라는 건데요. DT? 네, 드라이브스루 아닌가요? 아마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의 약자인데 이미 우리가 아날로그로 하는 그런 업무들을 디지털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하는 걸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으로서 큰 기여를 하는 게 비즈니스 캔버스의 목표이기도 하고 타이틀가 이미 어느 정도 제공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DT라는 키워드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지금부터 정확히 10년 뒤에 2033년을 봤을 때 어떻게 좀 세상이 변할 것 같으세요? 그 거시적인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 클라우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 코로나를 겪은 뭐 2, 3년간 사무 공간이라는 필요성과 정의가 아예 뒤집혀버린 것처럼 훨씬 더 좋은 가치를 제공해주는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나온다면 저희가 또 그 클라우드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도 있지 않을까. 비즈니스 캔버스가 그런 분야들을 담당하고 있는 그 날이 아마도 제가 상상하는 10년 뒤일 것 같습니다. 와, 네. 나무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숲을 바라보고 계셨네요. 10년이 아니라 네. 5년이면 될 것 같은데요. 은채님 오늘 그 기억에 남는 키워드 있으셨어요? 기억에 남는 키워드라고 하면 그냥 다 입드인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그 MC 혜령이기도 하지만 코트라 스타트업 지원팀 이제 담당자로서 비즈니스 캔버스 자랑을 대신하자면 작년 10월에 이제 북미 최대 IT 컨퍼런스인 그 테크크런치 디스럽트 배틀필드에서 한국 기업으로는 최초로 이제 비즈니스 캔버스가 탑 50에 선정이 됐어요. 너무 뿌듯하고 그래서 제가 진짜 타이틀을 나온 줄 알았습니다. 아, 타이틀은 사실 비즈니스 캔버스에 자극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그 소통 창구라든가 지원할 수 있는 그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성과를 당연히 이뤄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코트라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심지어 겸손하기까지 하네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민승님께서 한마디. 저희 타입드가 네,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와우! 대박! 멋있어! 자, 그렇다면 이 기세를 몰아서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대한민국 스타트업을 글로벌로! 고 글로벌 스타트업! 고 글스! 와!